집에서 페인트 칠을 할 때는 여름이나 겨울은 피해야 하는데요. 여름은 너무 습해서 페인트가 잘 묻지 않고 겨울은 너무 추워서 잘 마르지 않아서 페인트를 피하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여름에 페인트 칠을 하게 된다면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. 오늘은 페인트 칠을 할 게 있어서 마스킹 테이프도 붙여줬는데요. 눈이 너무 노을해서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액세서리부터 빼는 거예요. 저는 손잡이를 빼주는데요. 손잡이를 마스킹 테이프로 돌돌 말았을 수도 있지만 빼서 하는 게 작업이 수월합니다. 그리고 너무 습하지 않은 날에 페인트를 칠하는 게 좋아요. 비 오는 날은 정말 마르지 않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빼고 날이 좋은 날 가급적 페인트 칠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발림성이 좋은 걸 고르는 게 좋아요. 여름에는 발림성 좋지 않으면 작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페인트 작업을 할 때는 발림성이 좋은 것으로 여름에는 페인트를 골라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문 페인팅을 할 때 나무 결 따라서 페인트 칠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저는 문 페인팅이 나무 결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. 또 하나 세 번째는 모서리 부분을 깨끗하게 칠해야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. 여름 페인트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잘 하지 않으면 하고 나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문 페인트 할 때는 문고리를 뭐 하나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.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나사를 꽂아놓고 작업을 합니다. 문고리를 떼어야지 작업이 편한데 문고리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를 하나 꽂아두고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. 그리고 구석구석 칠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. 일단 붓으로 좁은 면을 칠하고 넓은 곳은 롤러로 칠해주는데 좁은 면을 잘 칠해야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좁은 면 붓질을 꼼꼼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왕 여름에 하는 거 너무 덥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해주고요. 그리고 롤러로 한 번 더 칠해줍니다. 기본적으로 색깔을 예쁘게 입히려면 두 번 정도는 칠해야 하고 이렇게 밝은 색깔일 때는 세 번 정도 칠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야 깔끔한 색감이 나옵니다. 이렇게 결대로, 나무일 경우에는 결대로 칠해줍니다. 그리고 여름에 칠할 때 주의할 사항은 꼭 선풍기를 틀어놓고 칠해주세요. 너무 더우면 페인트가 잘 마르지 않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. 그래서 선풍기를 틀어놔야 페인트도 잘 마르지만 작업자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저는 꼭 선풍기를 틀어놓고 작업을 합니다. 그리고 천천히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. 여름엔 더위 먹기 때문에 천천히 작업을 하되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페인트칠을 하면 좋습니다. 저는 너무 노란 색이 싫어서 약간 개나리색으로 입혀봤는데요. 이게 색감이 노란색이 워낙 좀 진하기 때문에 세 번 정도 칠해야 깔끔한 배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칠해서 작업하는 것도 또 하나의 힌트입니다. 얇게 바르는 게 깔끔한 페인트 작업을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이 페인트는 피크 페인트인데요. 벗겨지는 페인트예요. 그래서 도배처럼 위에 더 씌울 수 있는 페인트라서 이렇게 나중에 색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칠한 다음에 이렇게 벗겨내서 원상태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. 요즘 싱크대도 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색감이 좀 어떨지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칠해보고 마음에 들면 그대로 칠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벗겨낼 수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이렇게 그대로 벗겨내면 벗겨집니다. 저는 좀 우둘둘한 면이라 잘 안 벗겨졌는데 좀 맨질맨질한 면은 아주 손쉽게 벗겨져서 실수를 생각한다면 이 피크 페인트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. 다 칠하고 나면 마스킹 테이프를 뜯어주면 됩니다. 깔끔하게 뜯어주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요. 손잡이를 다시 이제 장착을 해야 되니까
마지막에 어느 정도 다 마른 후에 드라이버로 손잡이를 장착을 하면 됩니다. 바닥에 커버링 테이프를 씌우는 이유는 묻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한꺼번에 싹 싸서 버릴 수가 있어서 깔끔한 마무리 작업이 편해서 커버링 테이프는 꼭 대다 씌워주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하고 보니까 프라이팬 색깔과 똑같아졌는데요. 원래 노란색이 예쁜나 싶기도 하고 떼어냈던 문고리는 다시 장착해줍니다. 이때 완전히 마른 함 다음에 장착해야 묻지 않아서 요거는 좀 전체적으로 마른 후에 작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완성하면 깔끔한 문 페인팅이 됩니다.